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비 그룹을다 센서 수주입니다. 흑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흑해는 터키의 북쪽 발칸반도 동쪽에 있는 내해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미군이라던가 나토군이 여기서 군사훈련을 진행만 했다 하면 러시아가 발작 버튼을 누릅니다. 도대체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길래 러시아가 저렇게 급발작 버튼을 누는 걸까요? 오늘은 흑해의 지정학적 중요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 전에 태클 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지리학연구소 지정학연구센터의 글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사실 흑해가 이렇게까지 긴장감이 높아진 지역이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냉전시대 때 발칸반도 대부분이 WTO에 가입했고 터키는 나토에 가입한 상황이어서 균형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감이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게 되면서 이곳을 담당하던 러시아가 갑자기 힘을 싹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곳에 새로운 행위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흑해 해안선 전체 길이에서 37.5%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흑해의 주도권을 지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세라던가 경제라던가 정치 군사 국가 잠재력 등 너무 차이가 크게 나는 나라들이 흑해에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흑해가 상당히 이질적인 게 뭐냐면 분명 많은 해안선을 확보한 건 우크라이나인데 아직도 흑해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터키입니다. 상당히 이상하죠? 그리고 흑해 지역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은 내정 불안이라던가 국제 분쟁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가들이 대다수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돈바스 전쟁으로 한창 시끄럽고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서로 싸우기까지 했죠. 그리고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독립투쟁이 있고 또 조지아 같은 경우 는 아파지아가 독립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내 국가들의 내정 불안이 그들 흑해 지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쉽게 생각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저기 원래 내 땅인데 저 다른 나라 다 개판이네 저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더 불을 지피는 게 뭐냐면 돈이 걸려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에너지 수송로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수송로는 이곳 흑해에 있는 나라들의 가장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자 현대식 교통망 구축 요인이 되기도 하면서 최대 발전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흑해의 에너지 수송강과의 터미널을 건설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을 벌이려고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흑해에다가 가스관을 건설하는 걸 성공해버렸습니다. 2018년 12월에 투르크 스트림이라는 이름의 해적 가스관 건설 사업에 성공해버렸어요. 이렇다 보니 전체 길이 939km에 달하는 돈덩어리가 흑해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터키로 향하는 가스관인데 이거는 러시아와 터키가 서로 에너지 동맹을 맺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터키는 독일에 이어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니까 가스관 완공은 곧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 루트를 확보했다는 의미죠. 그렇다 보니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썩 흑해에서 난리가 나는 게 좋을 건 아닐 겁니다. 돈덩어리가 바닥을 훑고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라도 난다면 다시 사업을 해야 하고 흑해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그게 뺏길 우려가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서방 세계 동지는 러시아를 더욱더 위협해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서방 세계가 지속해서 이 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나토나 EU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나 조지아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당장 2021년 7월에는 조지아에서 나토군이 군사훈련도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러시아로서는 엄청난 위협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면 러시아도 서방 세계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일종의 선을 그어놓고 더는 넘으면 전쟁이라도 불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이 바로 흑해이죠. 흑해는 분명 내 나와바리인데 자꾸 서방 세계 놈들이 조금씩 콕콕 찔러대니까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흑해 문제들이 국제 문제로 확대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로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걸러들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인 요인 때문에 러시아가 발작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흑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주요 무역로이기도 해요. 아시잖아요, 러시아 항구바다 얼마 되는 다 꽁꽁 어는 거. 그래서 흑해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어서 자꾸 러시아가 발작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흑해가 왜 중요한지, 러시아가 왜 자꾸 저렇게 발작 버튼을 누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흑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